오늘의 이슈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슈박스입니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여야 원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 오늘 오전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야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지난 선거에 큰 패배를 한 야당으로서의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애초에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빼앗아라도 가겠다. 합의해주면 나누어주고 합의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원구성 협상, 결국 여야 가운데 어느 쪽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느냐, 지금 이걸로 이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 여쭤볼게요. 도대체 네. 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뭐길래 이러는 거죠? 제일 중요한 자리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요? 예. 예. 의장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다. 국회의 실권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 예, 예. 가령 제가 20대 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고, 네네. 저희 상임위에서 소위 통과하고 과방위 상임위 통과했는데 본회의에 안 올라오는 겁니다. 아, 예. 왜 안 올라오는가 봤더니 법사위에서 그냥 계속 계류가 돼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근데 자, 그럼 법사위에서 왜 계류를 시키냐? 네. 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민원이 있을 때 네. 해당 부처에게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냥 일종의 발목 잡기로 잡고 있는 경우가 있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야당이나 또는 그 반대당에서 예, 예. 그 법안을 법사위 통과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실 집권 여당에 대해서 뭔가 서로 맞바꾸자 아, 예, 예.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잡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네. 정부 측하고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법사위원장 자리니까 예, 예. 결국은 국회에서 상임위 중에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면서 예. 국회에 통과되는 모든 법안을 거기서 견제, 통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16대까지는 사실은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다가 아, 예, 예. 17대부터 협치를 하자. 예. 그리고 여당 마음대로 법 통과시키지 말고 야당과도 협의해서 사실상 합의제로 통과를 시키자. 예. 이러면서 17대부터 20대까지 법사위원장을 야당 소속 의원이 맡아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21대 때는 의석이 벌써 180석 가까이 되니까 예, 예. 민주당에서 개혁 입법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16대 이전처럼 우리가 꼭 여당에서 다시 해야겠다. 네.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네. 법제사법위원장 서로 가져가겠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그러니까 양보가 안 되니까 그렇죠. 통합당에서도 이제 분리하는 네. 방안을 내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분리하는 안은 그 통합당 지금 주호영 대표가 내놓은 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2005년도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걸 분할하자는 안이 마련됐었어가지고 네. 주호영 의원이 당시에는 그냥 의원인 신분이었지만 여기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도 보인 바가 있어요. 네. 이 핵심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위원회, 법사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눠가지고 네, 네. 법제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 법안심사 소위들이 참여해가지고 소위위원장들이 참여해가지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자구체계 수정에 대한 걸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법위원회에서는 이제 법원이나 법무부, 검찰 등 이런 사법행정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법행정을 처리하는 별도의 투트랙을 갖자. 네. 그렇다면은 이 법제위원회와 이게 따로 분리돼 있으면 이렇게 발목잡기 하거나 사실 할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야와 분리해서 갖자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데 네. 주호영 대표가 이걸 제안했는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오늘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여당은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이런 새로운 제안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의장께서 상임위 배정표를 12시까지 내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배정은 상임위 정수가 정해져야 하는데 통상 의장이 뽑히면 의장의 제안으로 상임위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그것이 의결되고 나면 어느 상임위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 정수가 정해지지 않은데 어떻게 명단을 냅니까? 민주당도 몇 명을 낼지 나 참 궁금해요. 어떻게 내는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국회의장께서 원칙에 따라서 상임위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제안을 먼저 하시라. 네, 주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한 뒤에 조금 전 오후 1시 35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지금 회동을 하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에게 이 상임위 정수 개정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더니 박병석 의장이 그래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 취재기자 이 전원에 의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갑작스러운 수용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큰 맥락에서 보면 예. 원래 민주당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예, 예. 2시에 표결하겠다 합의 안 되면 예. 그리고 전 상임위 18개 다 그냥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김천일 원내대표나 이해찬 대표나 강공으로 밀어붙이다가 예. 사실은 주호영 저 대표 말이 사리에 맞기도 하고 아, 예, 예. 또 강공으로 밀어붙였을 경우에 집권 여당이 국회 초창기부터 21대 국회 초기부터 협치를 네. 안 하고 그냥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 예. 여당 독재다. 이런 비난이나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조금 숨고르게 하겠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표결 강행은 하지 않겠다. 예. 이런 상황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네.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박병석 의장의 어떤 수용하는 모습 때문에 뭔가 본회의 전에 물꼬가 트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와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휴지기에 돌입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양자가 극한 대립을 달리지 않았어요. 법사위 가지고 지금 뭐 아주 팽팽하게 달리다 거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다가 네. 지금 야당이 제안한 이 이른바 이 분리안도 지금 거절당한 상태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남은 거는 이제 의장이 직권으로 해가지고 상임 배정을 나눠서 원구성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 과연 우리 6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 제3차 추경이라든가 예. 코로나19 관련한 경제정책 이런 모든 것들이 국회에서 올 수도 가능성이 높고 예. 대통령의 원내 그 개원 연설조차도 아주 그냥 볼성사나운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마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도 상당 부분 부담을 가지고 일단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 저는 오늘 박병석 의장의 말씀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서로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봐라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의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꾸 개원과 관련해가지고 하늘이 두쪽 나도 뭐 이런 표현들 아주 강한 표현들을 썼거든요. 네. 이런 표현들에서 과연 협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조금 휴직이나 냉각기를 가지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일단 안을 갖고 와라라는 게 이제 의장의 말씀이었으니까 아마 상임위 조정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서로 간의 좀 접합점들 찾아내는 좀 약간 정치적 휴전 시간을 좀 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다행스럽게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본회의가 오후 4시로 지금 소집이 돼 있는데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협상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 최소영 평론가 보시기에 여당의 그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이거는 그대로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사실 예. 이거는 민주화된 우리 이제 이른바 13대 국회 이후에는 사실 처음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또 이제 그 김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의장이 이렇게 하신 것은 조금 냉각기를 가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오늘 그렇게 강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비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보면 네, 네. 전반기 국회 개의가 평균 한 40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아, 예, 예. 지금 한 10일 남짓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네. 물론 이제 법에 정해진 날짜대로 개원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네, 네. 사실은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예. 결국은 아마 민주당과 또 의장께서 서로 간의 역할을 좀 나눠 가면서 의장이 조금 좀 제동을 걸고 타협 협의를 좀 더 해봐라 이런 분위기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때문에 뭔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더라도 힘이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여당이 이제 1호 법안을 냈는데 네. 이게 이제 일하는 국회법이라는데
사실 이제 일하는 국회법이란 말은 정치적 수사고요. 국회법 개정안이죠. 개정안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구심사를 이제 폐지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법사위가 패스트트랙에 올라도 법사에서 90일을 숙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기관들이 단축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입법과 정책들이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20대 제가 오늘 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네. 20대 국회 통과 법안 58%가 체계 자구 심사 수정을 거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상임위 통과했으나 체계 자구 문제로 법사위에서 폐기된 게 56개나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엄격히 통과된 법률 또한 해마다 10개 넘게 위헌 결정이 된다고 통합당의 대변인이 아마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과연 이제 이 체계 자구를 빼는 것이 과연 일하는 국회법으로 포장될 수가 있냐.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게 결국 상설 국회법이 이야기인데, 네. 과연 이것이 그 본연의 기능이 이런 견제와 균형마저도 무시하고 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이렇게 속도전을 전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좀 의구심 표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이 과연 이것을 빼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지금 여야 협상이 계속 뭐 공전을 이어가니까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당한테 상임위원장 다 줘라. 네. 그거 왜 그럴까요? 글쎄, 정병국 전 의원이 예, 예. 중앙일보 인터뷰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읽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정병국 전 의원 말씀은 어차피 국민의 민심이 집권 여당에게 충분히 정책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면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마음껏 하도록 하고 예. 2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그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있을 때 네. 오롯이 잘못됐으면 집권 여당에게 책임을 미룰 수가 있는데 예, 예. 지금처럼 서로 간의 국정 책임을 분담해서 맡게 되면 여당이 잘못했어도 실은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된다. 예, 예.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이 의견이 뭐 좀 생각해 볼 만하다. 네, 예. 그런 의견도 일부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본회의는 4시로 현재까지는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회가 지금도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